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기온은 대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에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 26일에 발표된 3월 9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월요일까지의 1개월 날씨 전망 알아보시죠.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화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이후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23일부터 3월 29일 사이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포근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0일부터 4월 5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